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쉬고 오셨나요? 네, 하루 휴가가 굉장히 달았습니다. 달콤한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예. 너무 달콤해서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네. 예. 가끔 그런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뭐 간단하게 많은 좀 이슈가 또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증시부터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일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6% 상승한 32,120, S&P 500이 0.95% 상승한 3,978.73포인트, 네. 나스닥이 1.5% 상승한 11,434.7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제 저가 주식들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을 했고요. 네. 연준에서 FOMC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뭐 시장이 안도감을 표현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네. 했습니다. FOMC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의사록은 일단은 기존에 알려진 것하고는 크게 내용의 변동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려했던 뭔가 이제 조금 더 심각한 매파적인 내용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없었고요. 기존에 저희가 알았던 내용하고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우선 두 차례 0.5%포인트 인상에 대한 건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대해서는 견조한 경기 성장에 대한 이제 확신 그리고 인플레 저지를 위해서는 이제 긴축을 조금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뭐 이 부분도 알려진 내용이고요. 네. 일단은 인플레가 피크아웃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조금 조심스러운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 경제는 한마디로 이제 매우 견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동시장도 여전히 타이트한 반면에 물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상당히 이제 조금 지금은 뭐랄까 이제 연준이 약간 외줄타기하는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제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네. 잘 연착륙을 시도를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회의록이었고요.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알려진 내용이었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안도하면서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오늘 이번에 엔비디아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우선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용이 뭐 수치적으로도 좋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이던스가 그러니까요. 조금 악화됐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예. 상당히 이제 하락폭이 커지는데 예. 사실 지금 시장에 이제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로 빠질 만한 내용인가라는 의문이 조금 드는데 예.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5.08% 상승한 $169.75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종가가 보니까 2011년 11월 고점이었죠. 네. 고점 대비 51% 하락을 했더라고요. 아. 정확히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네. 일단은 내용은 1분기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매출액과 EPS 모두 매출액 이제 예상을 상회를 했는데요. 네. 그 매출액 같은 경우는 82억 달러.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도 이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YOY 전년 대비 기준으로 46%가 상승을 한 거의 이제 50%가 증가한 야, 굉장히 예. 훌륭한 수치가 나왔고요. 네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기존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게임 부분이 한 50%,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부분이 한 40%, 나머지 뭐 차량 전장용이나 기타 부분이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작년 최근 한 3년 정도가 그랬는데 이번에 데이터 센터 부분이 역전을 했어요. YOY 전년 대비 기준으로 83%가 성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더 매출액이 게이밍 부분을 앞선 거고요. 네. 게이밍 부분도 전년 대비 31% 상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의 수요가 지속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게이밍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랩탑이나 PC 부분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면서 31%라는 좋은 성과를 냈고요. 고무적인 게 데이터 센터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특히 성장성이 많이 열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기존에 원래 주력으로 데이터 센터에 있던 수주를 하던 부분은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이런 클라우드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의
이제 대부분 물량이었는데 지금 늘어난 물량을 보면은 일반 기업들 물량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도 자체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라든지 데이터 처리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는데, 그렇다면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열린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게이밍도 당연히 이제 이쪽의 주력이지만은 데이터 센터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축이 생겼다는 부분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양대 축이 이제 같이 끌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 게임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성장성 우려에 대해서 이제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이 데이터 센터 부분에 상쇄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요. 데이터 센터가 지금 YOY 기준은 83%가 성장을 했는데 예, 굉장히 이제 서프라이즈한 수치가 예, 나온 거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51%가 빠졌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만 빠져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예. 엔비디아 실적 보면서 느끼는 게 예. 시장이 지금 너무 우려를 너무 크게 확대해서 가고 그러니까. 네, 그 긍정적인 부분은 거의 반영을 못하고 있는 전형의 예. 약세장의 모습인 거고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주가님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가이던스 이후로 추가로 밀리는 거니까 사실 스마트머니들은 아마 진입하지 않을까. 네, 진입 기회가 아닐까. 진입 기회가 맞습니다. 특히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그 예.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제시한 이유가 네네. 러시아 향에 대한 이제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 부분에 대한 매출 네. 그리고 이제 중국 봉쇄로 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폭 이제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 건데 이 부분도 대부분 알려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당연히 이제 중국 쪽하고 러시아 부분에서는 줄어들 거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이제 어제 상승분을 이제 거의 다 이제 소진할 정도로 하락을 한다는 거는 방금 최파고님 말씀처럼 상당히 억울할 만한 부분이고요.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12개월 포워드로 PR이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제가 볼 때는 한 27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소위 대표적인 성장주 꼽으라면 엔비디아거든요. 예. 예, 매출이 50%씩 상승하는 회사인데 예. 12개월 포워드 PR이 27배다. 예. 뭐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억울한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의 한 PNG급 아닙니까, 지금? 코카콜라 같은 필수 소비 PNG가 조금 더 비쌀 걸 제가 아마 예. 지금은 아마 PNG가 좀 더 비쌀 거예요. 예.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항상 이제 바뀌는 거죠. 예. 치약보다는 엔비디아죠. 아, 저는 PNG도 굉장히 좋아하는 예. 회사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예. PNG 또 사신 분들이 있으니까 말 조심해야겠네요. 이게 예. 이제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기 예. 때문에 상승이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반전이 쉽지는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부분하고 한번 어떤 수급이 꼬이면은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을 이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네. 이제 기관 투자자라든지 펀드 매니저처럼 어떤 수익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기술주를 팔아서 필수 소비 이제 방금 말씀하신 PNG 같은 종목을 사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익률 게임을 하는 이제 직업으로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시청하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다르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오히려 수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은 나중에 조금 장기적으로 1년, 2년 뒤를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항상 감안을 해서 현재의 네. 어떤 실적 부분, 네. 지금의 가격 이런 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진입을 이제 들어가시는 거는 나중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기타도 특징주들이 있을까요? 뭐 크게 이게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실 텐데 노드스트롬 백화점 업체죠? 예예. 어제 실적 가이던스 마찬가지로 노드스트롬은 실적도 매출액을 예상치를 상회하고 네네.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 뭐 노드스트롬이 오르다 보니까 같은 백화점 업체 메시스도 9% 이상 상승을 했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유통업체들이 다 폭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지난주 한 주 동안 20%가 하락을 했고요. 타겟이 마이너스 30%. 코스트코도 상당히 견조한 회사임에도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최근 시장이 이런 소매 판매 업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좌지우지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의 실적이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거를 보여준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원래 평소 같으면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업체들이 아닙니다. 섹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지난주에 이제 이런 월마트 타겟 같은 회사에 비해서 이번에 나온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 뭐 차이점이라면 이제 백화점하고 노드스트롬이 이제 좀 비싼 물건을 파는 백화점 고급화 전략을 하는 예, 뭐 아주 초고급은 뭐 예. 예. 뭐 더 있지만 삭스피프스라든지 그렇죠.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월마트 타겟에 비해서는 예, 어느 정도 더 이제 고가 제품이 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매출도 약간 양극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월마트 같은 경우 매출액을 보면은 실제로 매출에 대해서는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가 나왔는데 수익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재고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판매 단가 자체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비싼 걸 안 산 겁니다. 예. 월마트에서 수익이 많이 떨어지는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 같은 예.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안 사고 생필품만 산 거죠. 그렇죠. 예. 휴지만 사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리오프닝이 되면서 생필품 이런 것들은 과거에 좀 많이 샀고 벌써. 근데 이제 또 오픈이 되면서 이제 쇼핑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뭐 약간 좀 비싼 옷을 사거나 뭐 그 전에 이제 많이 좀 네. 나가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을 예.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예. 리오프닝 관련한 영향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정말로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력이 더 줄다 보니까 기름값이 늘어나고 식료품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줄인 거죠. 그래서 예. 정말 필요한 거 휴지 사야 되고 예. 예, 이런 거에만 쓰다 보니까 월마트 타겟에 대한 이제 실제 EPS가 줄어든 거고요. 반면에 백화점 업체는 상대적으로 고가 명품이라든지 이런 게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런 유통업체 사이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난 게 아닌가 네. 보여지고요. 뭐 어쨌든 노드스트롬과 메이시스가 이제 뭐 매출이 백화점 업체가 잘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우려한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스가 또 나왔는데 네, 뭐 간단하게 어제 이제 주커버그가 예. 마크 주커버그 예, CEO가 예. 이제 투자자 미팅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상당한 금액, significant라는 단어인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 이 얘긴데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한동안은 좀 힘들 수 있다. 예,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이게 네. 당장 메타버스 산업에서 비즈니스에서 수익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예.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느냐인 부분인데 예. 이제. 미리 고백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오래 걸릴 테니까 앞으로 각오하십시오. 예. 아, 참 진짜. 결국은 주커버그가 노리는 건 그거죠. 예. 이제 추후에는 어떤 가상 현실 메타버스 예. 플랫폼을 예. 본인이 어떤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서 장악을 하겠다. 현재 애플 같은 것을 꿈꾸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인들의 이제 하드웨어를 장악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메타버스 어떤 비즈니스에서 주도를 하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나서는 건데 예. 사실은 이제 이게 성공한다면은 굉장히 큰 퍼포먼스로 돌아오겠죠 주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뭐 아직 시간이 좀 걸릴 일이지만은 이 부분은 결국은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주커버그란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예. 결국은 성공을 하지 않겠느냐 비즈니스 자체가 크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한다면은 지금 가격이 충분히 매력적일 수도 있죠. 네, 메타 플랫폼스를 좀 떠나서 사실 메타버스라는 이 생태계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마지막 단계 한 10단계 정도까지로 봤을 때 현재 단계는 저는 1에서 2로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첫 발걸음이다. 네, 이제 예. 시작한 단계이고. 네. 그러니까 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그냥 메타버스라고 얘기하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VR이 있고요. 네.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는 이제 AR. AR? 예. 그리고 뭐 아예 이제 초월현실이라는 XR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영화 보시면 이제 그 레디 플레이어 1이라든지 아바타. 아바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의식 자체가 바뀌잖아요. 다른 세계로.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풀 다이브라고 하는데 이게 XR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 이게 이제 9에서 10단계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아주 단순한 부분이죠. AR은
제일 유명한 게 포켓몬. 포켓몬. 예, 이게 이제 증강 현실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그래픽이라든지 기술력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예, 최근 몇 년간 어떤 하드웨어라든지 그래픽 발전 속도를 보면은 이게 정말로 그래픽인가 싶을 정도의 어떤 구현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뭐 우리가 스마트폰도 그랬지만은 이게 비즈니스가 빨리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용자들, 유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게 필요해요. 지금 메타 플랫폼스에서 진행하는 오큘러스 기기 같은 경우는 뭐 집에 가서 이거를 장착을 하고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거를 직접 그렇게 하는 유저 수는 크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니즈가 크진 않죠. 그런데 이게 훨씬 더 가볍고 편해지면 예를 들면은 애플에서 개발 중에 글래스라든지 이거를 만약에 쓸 수 있다면은 빠르게 사용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저 편의성이 빨라지냐, 이 부분이 사실은 얼마나 비즈니스가 빠르게 발전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예. 사실 뭐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처음 떠올리면 뭐 게임 같은 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게임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용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가 가장 어떤 주도권이라든지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고요. 뭐 OS 부분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 어디가 가장 주도권을 가질지 수혜를 받을지 제2의 애플이 어디가 나올지 그거를 이제 예 아마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노리고 예.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회사가 메타버스를 주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도하는 국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예, 좀 주도하지 않을까 한국이 메타버스 세계를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 저는 못하지만 예 하여튼 일단 요즘에 뭐 경기 침체 또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어떤 매뉴얼을 좀 제시했다고요? 예, 미국 주식시장에 어떤 경기 침체 시의 매뉴얼을 이번에 발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주식시장이 네.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 그때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 같은 경우는 향후 2년 후에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게 보지는 않죠. 예. 다만 어쨌든 확률은 열려 있다는 거고요. 그 주가 지수로 봤을 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 총 12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평균적으로 약 주가의 조정이 30%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현재 1월 고점 대비해서 4,800에서 지금 한 4,00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이 평균치까지 내려온다고 대입을 하면은 30%가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 3,360포인트 정도 돼요. 많이 남았죠, 아직은. 예. 그리고 24.5% 정도 빠진다고 하면 3,650.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IB들 중에서는 주가의 저점을 3,300에서 600포인트 정도로 보는 IB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건 이런 어떤 평균 수치라든지 이런 거에도 어느 정도 예, 기반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물론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많은 이제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향후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35%다. 예. 이거는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35%라는 얘기는 뭐 그렇게 또 강하게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나타나는 수치 자체는 굉장히 네. 견조하거든요. 네네. 뭐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고용도 워낙에 타이트하고 기업들 뭐 어닝도 워낙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향후 포워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 수치를 유지를 한다면은 네. 기업 실적도 결국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빠르게 잡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연준도 네네.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조금 경기 성장률 둔화되더라도 빠르게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골든 타이밍을 놓칠 경우 사실은 지금도 조금 놓쳤다는 비판을 받지만은 네. 이거를 더 늦추게 된다면은 오히려 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와서 네. 우리가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지수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IB들 중에서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반대로 이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
IB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 수치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맞다. 아직까지 징조 자체는 그렇게 침체로 받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게 보고 네.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저희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 한 17%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베어 마켓에 진입을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 민감한 질문. 민감한 질문? 예.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예. 확률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골드만삭스하고 비슷한 수치 정도로 봐요. 저도 한 7대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 왜냐하면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령 경기 침체로 가더라도 예. 뭐 주가 하락폭 자체가 제한적이다라고 본다면은 여전히 저는 대응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예, 기본적으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예,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주하고 경기 방어주를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밸런스만 잘 유지한다면은 네. 지금 시점에서 뭐 바로 반등이 나오든 아니든 뭐 횡보를 하든 이게 시간 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뿐이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결국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시점에서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뭐 매도를 한다던가 이제 빠르게 이제 교체 매매를 한다던가 이런 게 오히려 돌이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항상 많았었습니다. 이거를 잘 하는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정석적인 대응을 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편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정석적인 플레이 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네. 좋은 자료로 한번 또 내일도 상승을 해서 아주 날카로운 했으면... 질문을 제가 들고 나오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또 시황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미래에셋증권 이지용 선임 매니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리얼드래곤 그 이진용 선임님과 함께 시장 리뷰해 봤고요. 일단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였던 게 그 이번 주 화요일에 그 제이미 다이먼이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 어쨌든 월가의 큰형님께서 또 약간 긍정적인 멘트를 해준 게 월가에 상당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후문이 조금 있었고요. 예. 뭐 사실 24개월 내에 경기 침체랑은 추정이게 좀 길긴 한 것 같아서 길, 네. 것 같아요. 네. 2년이면 사실 꽤 긴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거기에 확률이 30%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걸 좋게 해석해야 되는지 나쁘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도 잘. 네. 야, 제일 애매한 숫자가 뭐야? 35입니다. 그럼 35%. 네, 조금 애매한 것 같네요. 네. 예. 어쨌든 12개월 내로 단기적으로 1년 내로 봤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아직 그 메이저들이 그렇게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JP모건 역시 그렇고 네. 저희 그 2부에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 들고 이상우 교수님 찾아오실 거니까요. 네. 광고 잠시 보고 와서 교수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